슝. 자, 오늘의 메뉴는 요. 자, 오늘의 메뉴는 여러분들 내는 치킨 편입니다. 우리 아프리카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치킨 업체 1위. 네, 유재석이 선전한다는 그 치킨, 내내 치킨에서 흑임자 치킨을 먹어봅니다. 자, 여러분들, 흑임자 치킨은 깨로 만든 치킨이죠. 예전에 한번 했기 때문에 바로 부연 설명 없이 깔끔하게 협찬사 소개하고 가도록 할게요. 레스 벌에 따라오세요. 오늘은 흑임자 치킨입니다. 자, 내내의 흑임자 치킨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내내 흑임자의 포인트는요, 일단은 순살밖에 안 됩니다. 네, 우리 가장 중요한, 우리 아프리카 친구들이 요즘 또, 치킨을 정하는 가장 1순위는 순살과 뼈 있는 걸로는 아니는데, 무조건, 흑임자는 순살밖에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격은 19,500원입니다. 자, 19,500원. 그리고 또 깨로 이루어진 또 시커먼. 또 약간 비주얼은 약간, 혐오감스럽지만은, 맛은 상당히 고소한. 그리고 또 어른들이 약간 좋아할 만한, 떡 같은 그런 스타일. 네, 여러분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비주얼인지 한번 지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흑임자 치킨인데요. 제가 밝기 조절할 건데, 잠깐만, 일단은 메인부터, 시커먼 메인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내내 흑임자 치킨 됐으네. 일단은 시커먼 게 포인트죠. 우리 친구들이 처음 보신 분들은 경악을 하시는데, 일단은 차근차근 한번 제가 먹으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흑임자 치킨 순살이기 때문에 오늘은 뭐 깐다뼈가 따로 뭐 뼈통이나 들지 않습니다. 흑임자 검은 깨로 이루어진 흑임자 검은 깨로 이루어진 흑임자 치킨을 한번 먹어보도록 합니다. 상당히 고소하죠. 네. 고소한. 케이크999님 초콜릿 고맙습니다. 맛있다. 고소하고요. 그리고 또 흑임자에는 약간 달콤한 꿀 같은 조청 같은 느낌의 그런 꿀이 묻어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그 진짜로 그 꿀떡 같아요. 흑개떡. 흑개떡 같은. 검은 깨떡 같은 이미지에 꿀 찍어 먹는 이미지에. 거기에 또 닭까지. 야구찌님 한 개 고맙습니다. 바삭한 정도는 한 중간 정도. 바삭함은 중간 정도. 그리고 아까 아이스크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아이스크림 입고 있었네. 아이스크림 먹고 와자. 아이스크림이 흰 색깔 아이스크림. 이거를 오늘은 젓가락으로 이렇게. 아이스크림 녹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맛없어 보이면 이렇게 하시는데 어쩔 수 없어. 원래 이래 여기는. 니네들이 이거 하자고 했고. 저번에 여러분들 한번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와 비호감이네 개새끼 저걸 어떻게 먹어 화석같이 생겼다 석탄이다 이런 반응이었고 오늘 친구들의 두 번째 반응은 솔직하게 채팅창을 제가 생방송으로 보고 있는 녹화방송 해당 상황이었고 와 맛없게 보인다 천하의 깐따도 저건 맛없게 보인다 이런 분위기 니들이 하자고 했다는 거 결론은 네 오늘 니들이 하자고 했어요 자, 여기 아이스크림은 다 먹었고, 대충. 결론은 니들이 하자고 했다는 거. 나는 이거 한다고 안 했는데. 자, 계속해서 저는 먹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시커만해요. 네, 시커만합니다.
초콜릿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잘 먹고 있고요. 상당히 뭐 고소한 게 특징인 것 같아요. 고소하면서 꿀의 느낌, 그게 특징인 것 같아요. 깨맛, 깨맛이 나고 꿀맛이 나고 그러면서 바삭함은 한 중간 정도, 완전히 바삭 안 한 것도 아니고. 순살이기 때문에 또 그냥 이렇게 편하게 먹을 수 있고. 레몬이요? 레몬 맛은 그렇게 많이는 안 나는데 약간 미세하게 새콤한 맛이 납니다. 스노잉하고 흑임자로 치면은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해주는 거는 스노잉이라고 하고요.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얘기해드릴 거면 이게 낫다고 할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요즘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야. 고소한 거 좋아하고, 떡 좋아하고. 도아님 아홉 개로 팬클럽 고맙습니다. 뻑살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닭다리살 같은 그 부드러운 살도 있고요. 여기 속은 또 하얗습니다. 세 조각 먹으니까 흑임자가 늦게. 떡을 좋아, 깐따라 떡을 좋아해서 떡이라고? 왜 이러는 거냐? 나 불토에서 떡 많이 먹고 왔어, 친구들. 오늘 일요일이잖아, 친구들 생방으로는. 어제가 일요일이었나? 아직 아니잖아. 오늘 일요일이잖아. 많이 먹고 왔어, 친구들. 왜 그러냐? 질만큼 먹고 왔어. 왜 이러는 거냐, 얘네들이. 클라라 애들이네, 진짜. 자, 여기 계속 먹고 있고요. 세이브존이요? 대전 세이브존 말하는 것 같은데 상설매장 같아요. 백화점보다는 동네 마트 같은 상설매장. 대전뿐인가 봐요. 양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양은 제가 봤을 때는 한 3명 정도는 먹을 양. 범키님 한 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밑바닥에 또 여기 보시면 밑바닥에 깨하고 막 그 꿀 같은 양념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더 시커멓게 먹을 수도 있어. 네, 스티커도 감사합니다. 가격은 19,500원. 고소하고 상큼한 맛. 우리 팔수님인가요? 네, 비팬클럽인데 설명 잘하시네요. 이건 여러분들 순살밖에 없어요. 흑임자는 무조건 순살이에요. 흑임자는 무조건 순살. 제가 더 시커멓게 석탄마냥 이렇게 쳐볼게요. 자, 이렇게 석탄마냥. 땅이님과 스티커 한 개 고맙습니다. 속은 하얗죠. 살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고소하게 양념도 찍어서 이렇게 먹네요. 닭이 탄 것 같죠? 탄 맛은 안 나. 고소해 되게. 친구들이 되게 막 궁금해하는 안 먹어내고 보내야 돼. 지효님 시크 한 개 고맙습니다. 아니, 닉네임 목발신. 계속 제가 떡 만난다니까? 치킨도 사람하고 똑같네! 아주 치킨도 검으니까 싫어하네, 그냥! 이 새끼 왜 저러는 거냐? 어디서 딸딸이 까고 와가지고, 그냥. 이상한 놈이야, 먹는데 그냥. 비유를 해도 이 새끼 이상한 놈이네. 자, 한 번 더 제가 밑에 바닥에서 시꺼만하게.
맛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되게 좋아하는 맛이에요. 근데 이거는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예, 네, 정말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치킨이라 혹시나 처음 시키시는 분들은 깐따의 말도 잘 들으시고요. 아니면은 약간 한두 개 먹을 기회가 있다면 꼭 먹어보고 드세요. 진짜 호불호가 많이 갈릴 치킨이에요. 비주얼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입술도 껌해? 깻잎 치킨도 맛있어요. 다음에 한번 먹어볼게. 자, 계속해서 간단은 절반 정도 금방 먹네요. 네, 지금 깐따뼈 먹고 있는데 오, 금방 먹네요. 니들이 아까 오글게라고 표현을 했는데 맛은 전혀 오글게가 아닌데 느낌은 오글게 삘이 나긴 하네. 그렇게 보니까 내가 여기에 또 내내는 또 옥수수를 주죠. 뻑살도 있고 그냥 뭐 여러 부드러운 살도 있고 그래요. 뻑살 먹을 땐 뻑뻑하게 먹고 뭐 부드럽게 먹을 땐 부드럽게 먹는 거지. 자, 계속해서 끊다가 입니다. 혈중자의 맛을 표현하라고? 튀김자 보고 암 걸린다고? 아이고 암? 어? 삑살이 났네. 미안해. I'm so sorry. But I love you. 이상하게 요즘 따라 삑살이 나. 짜증나게. 얘네들도 그럴 때 있지 않냐? 갑자기 술 먹다가 뭔가 막 내가 이상형의 여자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아우 뭐 미숙아 어 막 오늘 같이 한잔 할까 막 이렇게 이런 게 있어 가끔 가다가. 내 무한해서 절대 설명하는 거 아니야. 니네도 가끔 가다 있어. 나도 사람이야 친구들아. 미숙아 오늘따라 한잔 할까 어 이렇게 갑자기 할까 이렇게 그게 있어 니네들도.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줘. 쪽팔려서 그런 거 절대 아니고. 사투리요? 대전은 별로 사투리 안 써요, 여러분들. 내내 치킨은 우리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노잉 그게 인기 많은 거 아니야? 안 배불러요? 하시는데 아직 안 배불러요. 야 이거 바가지 아니야 친구들아. 좀 오늘 왁스를 안 발라서 그래. 앞머리를 좀 짧게 잘라서 그래. 이렇게 앞머리 계속 가르마 트리면 비대칭이 약간. 송혜교님 두 개 감사합니다. 깐따가 먹으면 맛있어 보여? 맛있어 친구들 이거. 약간 그리고 내가 계속 느끼는 건데 고대미님 한 개 감사합니다. 후추의 느낌도 있어. 약간 니네들 그런 거 있잖아. 나는 스프 먹을 때 후추 막 이빨이 쳐서 먹거든? 약간 그런 느낌의 향신료의 맛도 있는 것 같아. 계속 먹어보니까. 그런 스타일 좋아하는 사람들도 좋아할 것 같아. 탄두리 치킨 같은 막 그런 거. 그런 것 같아 친구들. 보지 돌솥밥님 한 개 감사합니다. 아니 저번에는 그냥 뭐였지 저번 닉네임? 참새 보지털은 먹고 보지돌솥밥은 도대체 뭐야 진짜. 아니 니네 엄마가 그냥 그렇게 언어가 우리나라에 그냥 한글을 그렇게 그냥 아름답게 그냥 쓰라고 가르쳤냐 새끼가 그냥. 아 나가도 모르겠어 그냥. 아 중계방에서 보지돌솥밥. 네. 참 참신한 아이들이죠. 어떻게 보면 참신, 어떻게 보면은 정신 나간 놈. 미래 천재 아니면 순살이에요 친구들. 순살밖에 없어.
악동 DJ님 다섯 개 감사합니다. 얘는 뭐 이렇게 장문으로 써대. 네가 무슨 치킨 무슨 전문가냐. 평론가도 아니고 이 새끼가. 내내 치킨하고 곰내 치킨하고 어디 치킨이 맛있나요? 넌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 임마? 어. 넌 수학 선생님이 좋냐 국어 선생님이 좋냐? 둘 다 남자야. 아유 개또래이? 어. 모르잖아 임마. 그럼 똑같은 거야. 메뉴가 뭐 한두 개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 자지렁이님 스티커 한 개 고맙습니다. 보지자찌님 약하고요. 한 개 팬클럽 고맙고요. 누나야님 10개 감사합니다. 자주 오세요. 네. 한글날에요. 한글날에 방송해야죠. 네, 친구들하고 방송해야죠. 네. 방송하고 뭐 친구들하고 뭐 하면 되지. 따로 뭐 재방송에서는 토요일 하시기 때문에 해야죠. 또또토님 초콜릿 고맙습니다. 먹방한 계기요. 그니까 제가 그냥 원래는 노래 방송을 했었어요. 노래 더럽게 못하는데 10대 아이들을 위한 방송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방송에서 뭘 먹었어. 근데 애들이 막 갑자기 100명이 넘게 들어와. 진짜로 막 그러면서 이제 유명해진 거야. 그때부터 한 거야. 고맙고요. 네, 십질님 진짜 맛있게 냠냠냠님 10개. 얘네들이 왜 이러냐 다들 그냥. 아휴 정신 나간 새끼들 그냥. 한숨이 난다. 한숨이 나와 이 새끼야. 아니 진짜 계기가 단순해. 나 원래 먹는 거 좋아하거든. 시켜 먹는 거 좋아하고 맛집 가는 거 좋아하는데 방송에서 한번 먹었는데 갑자기 100명이 넘게 들어오더라. 아니 진짜로 나 먹방을 한 번도 안 했었는데 막 짭짭대니까 막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한번 했지 그냥. 그러더니 막 이래저래 지금까지 오게 된 거지. 그게 여러분들 3년이에요. 그렇게 시작한 먹방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3년이 넘었어요. 제가 만따 형 싸움 잘해요. 네가 더 잘해. 이게 세월이 참 빠른 거예요. 군대 이제 갔다 오자마자 이제 아프리카를 이제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가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예, 툭 까놓고서 정말로 군대 가기 전까지는 아프리카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스티커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뭔가의 계기가 있을 거 아니야. 나는 그게 아프리카였어. 먹방하는 게 좀, 술 먹는 게 좀 하시는데, 아, 이거는 비교 불가인데, 이거는, 아우, 만만한데. 술 워낙 좋아해서. 가지님 스티커 한 개 고맙습니다. 육군 나왔죠. 그냥 일반 땅개. 소총수 프리아누님 한 개 고맙습니다. 자주 오세요. 아니 이 새끼는 아까부터 그냥 관심 받으려고 무슨 아우 자제해야지 그냥 아껴야지 개새끼 그냥 드립을 그냥 참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할머니신 나오기 직전에서 참았어요. 네 살찌면 어떻게 빼요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제가 살이 진짜로 돼지 새끼 마냥 찌고 지금 맞는 아이고 누나야님이 또 멋있게 또 크게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돼지 새끼처럼 쳤다면은 저는 진짜 독하게 빼는 스타일이에요. 예 진짜로 만약에 제가 지금 허리가 지금 30인데요 32로 만약에 변화가 된다면은 저는 아마 진짜 아예 방송을 안 할 것 같아요. 방송 뭐 캠방도 안 하고 먹방도 안 쉬고요. 그 정도로 좀 독하게 뺄 것 같아요. 워낙 옷 입는 걸 좋아하고 막 이런 거에 신경 쓰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움직이시면 평상시에 움직이시면 찌진 않아요. 네. 좌지 새끼야 스티커 한 개 고맙다 이 좌지야. 너네들은 흑임자를 안 먹어봤나 봐. 진짜로. 흑임자에 대해서 모르는 애들이 많네. 한우님 또 고맙습니다. 네, 별풍선. 딴따 형이 자주 오라고 해서 했어? 왔어? 어서 와. 그 채팅방에 또 막
녹화 방송에서 인사했던 친구들이 많이 왔나 봐요. 그 석탄 맛 드립을하고 그러냐 니네들 안 나 이거 먹으면 니네들 그냥 고소해 꿀떡 먹는 것 같아. 거기에 이제 닭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약간의 후추 맛도 있고 그래. 흑임자는 따로 머스타드 없냐고 물어보시는데 여기는 안 줬어요. 네, 이 집은 안 줬는데 달라고 하면 죽었지. 근데 머스타드 찍어 먹는 것보다는 그냥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심심배님 한 개 고맙습니다. 되게 고소해요. 치킨 중에서는 가장 고소한 것 같아요. 처음 들어본 아이들이 많네. 인절미 치킨도 나을 듯 하시는데 내가 아이스크림 치킨인가 그것도 있잖아. 먹어본 사람 있나 모르겠는데 왜 별의별 치킨이 다 있는 것 같아. 확인자는 검은 깨고요. 일반 깨랑 다른 점이 뭐예요? 아니 저 새끼는 그냥 깨라면 깬 거니 뭐 분석을 하고 있어. 그냥 임마 네가 무슨 식신 원정대도 아니고 가가지고 임마 뭐 하려고 하는 거야. 그냥 깠다가 이래저래 고소하고 하다면 하는 거지 임마. 무슨 뭐 중국산 깨를 여기서 선별하는 것도 아니고 호라지게 피곤한 새끼네. 그냥 엄마가 밥 한번 해주면은 그냥 개새끼가 그냥 계란을 넣었다 뺐다 해야 되고 파를 넣지 말아야 되고 물어봐야 될 새끼네. 어처구니 없는 새끼 저거. 엄마한텐 그러지 마라. 피곤한 놈이야. 저런 놈하고 그냥 니네도 여자들 있잖아. 반대로 남자들은 여자들 저런 스타일 만나면은 맛집이고 뭐 맛없는 집이고 가가지고 막 아줌마 김밥에는 치즈를 빼주세요. 아줌마.